まず原告がどういう経緯で日本の植民地支配下で日本で強制的に労働させられたかということが、まあ、その詳しく書いてある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それを読んで非常にショックを受けました。問題はほとんど日本人がそれを読んでないってことですね。だから僕はやっぱり小説家として共感っていうのをあくまで探りたいと思いながら、同時にやっぱり日本人がこの問題を人権問題として捉えないといけないって、そこからやっぱり和解の道が広がると思ってますので。그러니까 지금 이제 VCR의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많이 달라요. 앞에 기성세대들은 미진이 나갔어요. 아니, 그렇죠. 과거는 다 지나갔는데 물 흐르듯 보내야 되는데 왜 한국인들은 자꾸만 옛날 얘기해? 왜돈 달라 배상해라 해? 흘려보내야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심리가 혐한을 부추기고 있다 이 말씀이신 네, 그렇죠. 거죠? 전체적으로 제가 받았던 느낌이 뭐냐면, 세대 갈등도 어떻게 보면 결합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영상을 보면서 분명히 이게 윗세대가 생각하는, 안 할래, 막 이러는데, 젊은 세대는 되게 한국에 대한 그렇지. 관심? 그러네. 이건 존재하는 건데. 아까 그 화면 보면서 되게 미진이 나갔어, 저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우리 싫어하고 혐한 이런 하면서 또또 젊은이들 보면서 좀 희망을 느꼈는데, 김준일 기자. 그렇죠. 뭐 그런 관련된 조사는 없어요? 예, 지난 9월에 아사히 신문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예. 세대별로 이제 한국에 대한 감정을 조사를 했는데, 70대 이상은 41%가 부정적인 걸로 나왔어요. 41%. 근데 20대에서 한국이 싫다는 게 13%. 13%, 예, 13%. 그래서 매우 차이가 크고요. 와. 이게 세대별로 굉장히 그 한국에 대한 감정이 다르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되는 거죠. 사실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이, 진짜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데, 예. 싫어하는 사람보다. 예. 근데 문제는 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별로 역사나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국가 간의 문제 이런 거에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이 또 윗세대가 됐을 때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지게 알 되는가에 수가 없는 대해서는 거죠. 저는 지금 좀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 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역사를 몰라서 그렇다. 이건 또 갑자기 또확 그러니까 우리랑 상관없는 우울해지는데, 문제다. 그러니까 그거 상관없이 상관없다. 우리는 친하게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한국의 젊은 세대하고는 뭐 상당히 많이 다른 우리 생각이기 한국의 젊은 때문에. 세대는 또 역사를,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거 똑같이 그렇습니다. 놓고 볼 수는 없단 말씀. 그럼 백희 박사님,